안녕하세요. 서울 디자인 재단 DDP 본부의 신윤재입니다. 저는 꿈꾸고 만들고 누리는 드림 디자인 플레이 DDP의 어제와 오늘을 개관이었던 2014년과 2019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도에 DDP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로 꿈꾸는 과정, DDP가 어떻게 계획이 되었고 드림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도록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은 이제 예전부터 창조문물의 발신지로 얘기를 해오고 있고요. 한국 최초의 근대 시장인 광장시장, 전차 개통식, 영화 상영회, 야구 등을 처음으로 했던 새로움을 교류했던 퍼스트 무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지역은 디자인, 생산, 도소매 이르기까지 반경 1km 안에서 모든 패션을 만들어내는 최적의 패션 마켓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유례없는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관 이전의 사진을 보시면 동대문 운동장으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곳인데요. 개관 이후 DDP가 들어서면서 사실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우려를 제치고 어떻게 디자인재단이 DDP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수립했던 계획을 현실에 맞게 2012년도에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비전적인 측면에서는 역할을 중심하는 것으로, 목표로서는 시민과 디자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도심 기능과 디자인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시설적인 측면은 가변적인 시설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방법은 자립적으로, 그리고 공공성과 전문성의 성과를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체 운영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 동대문에다 이런 디자인 플라자를 세웠어야 했을까요? 1945년도에 그 서울과 그 동대문의 고난 극복, 했던 그 산업이 성장한 기록이 DDP 동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대문을 기반으로 2045년까지 미래지향의 창조 가치를 창출하는 장소로서 이곳이 선정이 되었고, 이 동대문의 디자인 플라자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DDP는 창조 지식의 발신지로서 지향을 하는 부분으로 전체의 비전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DDP의 비전과 목표는 이런 창조 지식의 발신지로서 새로운 생각과 다양한 인재와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는 목표와 함께 24시간 활성화, 60개의 명소와 100% 효율화의 전략을 가지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공익성과 편익성의 균형을 이루는 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공간의 구성은 아트홀, 뮤지엄, 비즈센터, 공원, 편의시설의 5개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2014년도 3월 21일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관을 했고요. 개관 9개월 만에 680만 명이 방문하고,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15년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드는 과정, 디자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DDP는 사실 건축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5개 시설에 15개 공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첨단 핵심 공법을 사용해서 입체 3차원 모델로 그이 어려운 건물에 대한 설계를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구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메가트러스나 스페이스 프레임의 구조로 건물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총 4만 5천 장으로 구성된 서로 각기 다른 모양의 외장 판넬로서 이 유기적인 건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DDP의 공간 구축의 3대 전략은 자하디드가 원래 만들었던 그 건축물 본연의 건축 공간을 존중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서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 그리고 웨이스트 제로로서 효율적인 자원을 활용하자는 부분으로 그 공간 구축에 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공간 구축의 전략에 맞게 인테리어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DDP가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DDP 본연의 모습을 보려고 한다면 이 비어있는 공간이 사실은 DDP의 인테리어로서 가장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음은 플레이, 누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4년 3월 21일에 그 많은 어려움과 우려를 겪고 DDP가 오픈을 했습니다. 자하디드가 그 개관하기 이틀 전에 3월 12일 날 방문을 해서 DDP의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로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자하디드 360도라는 이름으로 이 건축 설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했고 자하디드가 직접 와서 이 공간에서 컨퍼런스를 했다라는 것으로 참으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개관의 첫 번째 행사로 서울 패션위크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동대문 지역이 그 문화재들이 많이 발굴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문화재를 새롭게 복원하고 발굴하면서 공원도 새롭게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5년간의 성과를 다시 되돌아보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DDP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설립 초기에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디자인이라는 창조지식의 발신지라는 이 비전을 개관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돌아보아서는 그 자체 전문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큐레이팅의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재정 자립을 위한 대관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든지에 대한 반성과 DDP 고유의 정체성이 점차 퇴색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DP 상생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서 디자인의 매개로 DDP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시민과 소매상권, 도매상권 그리고 산업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DDP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DP 상생 모델의 방향성은 시민들과 함께는 생애주기 디자인 문화를 확산하면서 야외 행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대문 상권을 대상으로는 DDP 디자인 재단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가와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산업계와는 창조지식 발신지로서의 역할과 패션 산업 위상을 제고하는 공간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는 서울 디자인 박물관을 구축하는 형태로 대안을 제시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재단 설립 10년, DDP 개관 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그간 어려운 일도 많았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 디자인재단과 DDP는 DDP를 더욱더 열심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